이한열 열사의 25주기인 올해 2012년, 동시에 총학생회 선거를 일주일 남긴 현재, 우리 대학교 내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자리 잡은 듯합니다. 각종 선거와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 학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중앙도서관 앞에 붙은 데자부 몇 장은 우리 대학교의 학내 민주주의를 다시 돌아볼 필요성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언론출판협의회와 현 총학생회장 김사멸 씨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의 전개는 지난 월요일인 11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 A씨와 동아리 연합회에 출마 예정이었던 부후보 B씨, 그리고 현 총학생회장이자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인 김사멸 씨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A씨의 제보에 근거해 언론출판협의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김사멸 씨가 동아리 연합회 출마 예정이었던 B씨에게 너희들은 동아리 연합회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너희가 나간다면 동아리 사회를 발전시킨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동아리 연합회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선거 개입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8개 언론사가 모인 언론출판협의회가 자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학생사회 문제제기한 이유는 사안의 중요성이 컸고 선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언론출판협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보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출판협의회에 이 문제를 제보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일인 11월 12일 부후보 B씨의 해명 자부가, 3일 뒤인 15일 김사멸 씨의 공식적인 답변 자부가 공개됐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선거 개입이 아닌 단순한 충고에 지나지 않았고 말이 왜곡 과장되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 두 자보는 선거 개입 행위의 존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일인 15일 언론출판협의회 측에서 다시 행위의 입증을 보여주는 녹취록과 함께 중선관위원장 규탄 자보가 게시되었고, 이를 인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자보가 17일에 게시되며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우선은 공개된 녹취록을 포함하는 녹음 파일 원본입니다. 이스님 선본에서 부부 홍성이 만났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 생각 없고 정말 그거 어쨌든 초학생이랑 직차 있긴 한데 그거 학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업무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석에서 만나서 홍성이한테 너 왜 선거 준비하냐고 해가지고 그거 뭐 비전 물어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홍성이 맛있을 했어 김삼열한테. 뭐 어떤 말? 난 뭐 나가면 뭐야 뭐 처음에는 김삼열 김삼열 당신 엄청 건드려놨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니야 그 진짜 내가 봐도 홍성이 말을 그렇게 해서 안 됐어. 근데 거기서 살아 나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런 얘기 안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선거 왜 준비하니 뭐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뭐. 왜 나왔냐, 뭐 하냐, 어떻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좀 눈치 썼어. 그런 얘기하고 어차피 내가 그냥 잘보다 부는 거였으니까 그거 좀 토닥 다독거리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둘이 나가 담배 피고 있는데 홍성이 들어오고 김상민이 들어오고 흥분을 한 거야. 얘기 들어봤을 때는 정말 얘기했으니까 뭐 자신 있냐, 만약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다시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뭐 약간 성현이 나한테 는 조심스럽게 되게 잘 얘기했다고 했는데 김삼일 당시에 확실히 건드렸어. 본인이 했던 것에서 되게 약간 홍성현이가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 말 표현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거짓말 나 계속 말렸다. 그만 얘기하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뭐가 되냐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불러다가 하지 말라고 부른 것보다 더 되냐고. 근데 난 그 일이 그거 솔직히 거기서 그렇게까지 된 건 되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김삼일도 그래도 한번 내가 나올 테니까 너 한번 나와봐. 한번 해봐. 한번 너 이렇게 된 거야. 녹음 파일에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확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사멸 씨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거나 출마를 저지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새끼 선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출마했던 선본의 관계자가 비슷한 이름과 성향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4개의 선본은 우리, 그대 안의 작은 불씨,
포커스 온 스토리, 그리고 원 모어 스텝. 이 중 포커스 온 스토리라는 이름이 유난히 눈에 익는데요. 49대 총학생의 포커스 온의 새끼 선분이라는 것을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 학생회와 친분이 있는 학생들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김사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내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개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학내 민주주의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사퇴 압박 논란부터 새끼 선분까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학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몇 주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현 총학생회장이 다음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되는 관행입니다. 총학생회장이 다음 중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선거의 객관성을 담보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동연 선본 부후보의 사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매년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관행 아래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네요. 결국 이번 사태로 김사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부학생회장인 안자올 씨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자올 씨에게도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이런 대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데요. 학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한열 열사를 포함한 선배들이 민주주의에 색을 입힌 것처럼 다시 한번 학내 민주주의가 새로운 색을 입기를 기대해봅니다.